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이제 본사가 부천으로 지금 이전을 또 고려 중이거든요. 박현상 차장 때문에. 네. 부천에서 오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네. 거의 뭐 개인 투자자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시장은 조금 올랐습니다. 예, 좀 올라서 끝났고요. 네. 저희가 금요일이잖아요. 네. 뭐 기분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금요일 맞이할 때 가끔은 굉장히 불편하게 맞이하는 금요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편안하게 맞이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해외 시장도 그렇고 그래도 부담 없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는 좀 불편했어요. 아침에 좀 떨어졌죠. 네, 불편했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그 이유가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네. 그 세율을 좀 두 배로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게 새벽 기준으로 한 1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때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지수가 크게 부러지는 바람에 물론 저는 그때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아침에 네. 선물로 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거 보면 이게 증시 자체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좀 뭔가 그 쇼크가 없이 그냥 완만하게 빠지거나 완만하게 오르면은 안정적이라 하는데 네.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크게 빠졌다는 거를 아침에 보니까는 아 이거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종목들을 좀 봤는데 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회사가 5% 네.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 5% 빠진 상황인데 저희가 제가 수요일 날 마감을 왔었잖아요. 수요일 날도 49포인트 빠졌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빠졌고 특히 하이닉스가 4% 빠졌었던 날이고 예.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저희 영업점의 자세 같은 경우는 빨리 회복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음봉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는 다음날 빨리 감아 올라야지 하락 추세를 만회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20포인트 정도 오르다가 5포인트 정도밖에 얼마 안 올라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예 추세를 빨리 돌려야 되는 하면서 좀 걱정을 하는 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마이크론도 빠지고 뭐 증세 이슈도 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불안불안했죠. 네. 장이 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뭐 회의 시간에 좀 얘기를 했고요. 회의 시간에 무너지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안 무너집니까? 아 그래도 좀 가끔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 예. 같이 저희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저희 10명 직원이 다 바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개파락을 한 15% 20% 빠져서 시작을 했다가 네. 9시 15분 정확하게부터 돌리더라고요. 9시 15분. 예, 제 저번에도 한번 마감 와서 빨리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표현 자체가 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매일 주식을 보고 이제 분봉을 바라보고 이제 여러 종목을 바라본 저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빨리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살아난 측면은 그 종합지수보다 더 빠른 선물지수가 빨리 도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선물지수가 정확하게 14분부터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3분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은 돌다가 네.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꺾이지 않고 11시까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 갔다가 장이 플러스로 오전에 돌렸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네, 오전에. 야, 이런 현미경 시황이 있나? 그래서 오전부터는 이제 오후까지 쭉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진 거군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을 갔는데 또 밀렸더라고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점심 오늘 제가 우동 먹었습니다. 우동. 예.
부천에 맛있는 우동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시 빠졌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점심 먹고 오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예, 뭐 차트를 띄울 수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딱 20일선을 딛고 올라왔어요. 코스피 지수가. 아. 그러니까 뭐 이게 5일선이 맞고 20일선이 맞고 60일선이 맞고 이걸 항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게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뭔가의 그 심리적인 맥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횡보장에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도 좀 샀습니다. 예, 수급 얘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분위기는 좋았던 상황인데 수급 잠깐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팔았습니다. 240억 정도. 팔았고요. 근데 기관이 2,122억. 그 중에서 연금이 연기금이 2,000억 팔았어요. 아 네. 진짜 너무 판다. 그래서 조금 근데 뭐 조만간 사겠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24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64억 정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나마 시장 상황은 양호했다라고. 전체 지수로 볼 때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별로 이게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오늘 코스닥 종목 좀 보면은요. 코스닥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시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시젠 네. 진단. 시젠 진단 키트. 네. 그러니까는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이 안 넘었죠. 797명이 나왔는데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지금 종가 기준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시총 상위주인 시젠이 9% 올랐다는 점은 다른 종목으로 확산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확산이 꾸준하게 돼야지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섹터가 몰려서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럼 지수가 억지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은 시젠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2% 정도 올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오후에 그나마 플러스로 끌어올렸어요. 0.4% 400원 올라서 네. 82,800원에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저 LG화 그리고 배터리 쪽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3사가 이제 배터리 3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이 2% 정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여기 그 2차전지 애널리스트는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시총 차이가 좀 꽤 크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 합의라는 상황에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시총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넘어가는 시기에 LG화학보다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증권가에 막 나왔었던 이유가 배터리 사업 부분 가치를 반영을 못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SK 이노베이션만 2% 정도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그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 워낙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작년에 히어로였던 주식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양극재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장 끝나고 LNF가 그 SK 이노베이션 향 NCM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 중에 나오지 않고 장 끝나고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제 정확한 수치보다 수치 잘 더 기억은 안 나고요.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LNF가 작년 매출이 3천억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은 한 번의 공시 자체, 한 번의 공급 계약이 그 매출에 작년 매출액의 3배 이상의 퀀텀 점프가 나왔으면 네. 오늘 주가는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는 가야죠. 최소 20%는 가야죠. 그게 이제 몇 년치 모아서 매출이 3년치 나눠서 들어가죠. 예, 예. 그럼에도 맞습니다. 과거 분위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어야 됐는데 오늘은 4% 빠져서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예, 빠져서 끝났. 일단 뭐 조금 올랐으면 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색깔 자체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시장이 그 호재를 제대로 반영할 때 반영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섹터를 좋게 본다는 거고 호재를 반영했는데 떴다가 밀릴 때는
약간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삐딱선을 바라보고 쳐다본다는 얘기거든. 그게 지금 시장 자체도 뭐 어제 현대기아차도 실적 그래도 컨센 근처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오늘 본다. 오늘 2% 정도 빠졌어요. 네. LNF는 그 전에 좀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올랐던 상황임에도 그러더라도 3배짜리 공시인데 빠졌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장의 센티멘트는 별로 안 좋다는 뜻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제 제가 뭐 게시판 같은 데 좀 봤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괜히 팔았다 이거예요, 어제. 그러니까는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매도하셨던 분들이 아깝다. 10만 원 넘었어야 됐는데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일찍 팔았지? 근데 막상 이게 오늘 주가가 종가상으로 봤을 땐 이 정도가 좀 빠져서 끝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뭐 정보가 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항상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호재성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섹터를 바라보는 깊이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센티멘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아까 올랐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오늘 그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가 첫 국내 허가가 나왔어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두 회사가 허락을 받았는데 네? 그 휴마시스라는 상장사가 있거든요. 네. 오늘 종가상으로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상한가로 끝난 상황이고 SD 바이오센스라는 회사가 같이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여긴 비상장이라서 네. 일단 그거는 그랬다 치고요.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단키트 쪽으로 코스닥 쪽이 조금 쏠려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부담스럽지 않은 하루 그 다음 주를 좀 바라봐도 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그 할 수 있습니다. 예. 증권회사 저 계신 분들도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세요? 아, 저희가 그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이제 좀 손실이 난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손실이 나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끔 아, 들어가고요. 아, 토론방 예. 들어가시는구나. 손실이 안 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근데 이게 봤는데 거기 재밌죠, 토론방. 원래 사람이 사고 나서 손실이 나면 다양한 걸 하게 돼요. 보게 됩니다. 예, 점도 보러 가고 뭐.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보고 나면. 아, 그래요? 아예 잘못 샀구나. 아니 이제 거기 저 토론방 가면 저든지 뭐 몇 번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 아직까지 들고 있는 흑우 업체 뭐 이런 이런 말들 많이 쓰고 있고 육개장 끓여놨다 이런 말도 있고 끓여놨다 지금 뭐 예를 들어 12,000원까지 빠졌으면 야 지금 12,000원까지 뭐 아 뭐 뭐라고들 하여튼 뭐 하여튼 6,000원이 적정가인데 뭐 12,000원 너무 높다 하여튼 뭐 이런 등등의 좀 굉장히 그 비관적인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다 그런 분들 다 직업 추적해 보면 다 점잖은 분들일 거야 아마. 그 보면 그 예비군 훈련장 가면 네. 그분의 직업이 뭐든 간에 그냥 동네 건달 되잖아요. 다 되죠. 예. 네. 그렇다고 또 잠깐 또 재정신 차리면 교장 선생님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토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특징적인 업종들이 뭐 진단 키트 관련.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조금 더 시장 색깔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 오늘 포스코 강판이라는 회사가 23% 올라서 끝났거든요. 포스코 강판? 네. 포스코 강판이 우리 알다시피 이제 그 철강을 제조해서 강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만드는 네. 뭐 컬러 강판이든 도금 강판이든 만드는 회사인데 네.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130억 정도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작년 한 해 번 거가 160억이었어요.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160억인데 네.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30억 정도 나왔어요. 어디 가요, 어디가?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 그러면은 이제 그 공시가 나왔으면은 주가가 제대로 반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네. 오늘도 23%가 올라서 끝났어요. 네. 어허. 포스코 강판이 뿐만 아니고 세아제강이라는 회사가 16%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제강이라는 회사가 14% 올랐고요. 중소형 철강주가 지금 거의 웬만한 철강주가 5% 최소 5%고 아, 오늘 불을 뿜었군요. 차트를 보면은 거의 분봉 같아요.
이렇게 철강 주식 괜찮을 거라는 예상은 있었잖아요. 예상은 있었었는데 아. 그동안 주가가 안 올랐었어요? 주가가 어제까지도 올랐었고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거의 밑에서 한 6배 7배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저희 그 직원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권유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밑에서 4, 5배 이상 올라온 종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매수했다가 만약에 업황이 꺾이거나 혹은 네. 센티멘트가 하나라도 딱 변경이 되게 되면은 크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소위 손절매를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손절매가 폭이 짧아야 되는데 이격이 높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빨리 치. 왜냐하면 저희 이제 전화를 드려서 매도를 하거나 네. 해야 되는데 안 받거나. 아, 시간이 없구나. 예. 그러게 보려면 오히려 이격이 그래 큰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나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장의 색깔 LNF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레포트들도 나오고요. 뭐 중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승률이 좋다. 뭐 저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강판부터 웬만한 중소형 철강사들이 PBR이 0.5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저번 오르기 전에는 0.3, 0.2를 했어요. 예. 얼마나 쌌던 거야. 그러니까 0.5. 그 지금 올랐어도 한 0.5가 조금 넘었겠죠. 그러면은 이게 좀 저희도 이제 추측을 하는데 가치 주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추측을 좀 하는 거고 네. 보통 그런 시클리컬 주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이 회사는 PER로는 뭘 계산이 안 되는 안 됩니다. 회사들. 예, 예. 언제는 뭐 순이익이 1000억이고 언제는 2000억 적자고 또 그다음에는 3000억 흑자고 이래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순자산이 얼마냐 해서 맞습니다. 순자산 가치의 몇 배 이렇게 거래되죠. 네. 대개 철강주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로 거래됐어요? 과거에도 0.2에서 0.3 정도 거래됐어요. 순자산의 0.2에서 네. 0.3. 어제 자산 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최근에 돈을 좀 벌었어도 그거는 의미 없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좋아서. 없는데 굳이 공통점을 짜자면은 왜냐면 회사별로 순이익 전망치는 다 틀리거든요. 네. 네. 틀려서 아마 좀 자산주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좀 리즈너블한 주식들이 좀 지금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합쳐서 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이게 수급적인 면이 좀 더 커요. 이게 원래 과거에 제 기억에는 이런 종목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이렇게 크게 올라오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갈 뻔했는데 안 가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도 사요. 아까 제가 포스코 강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강판 오늘 수급을 보면은요. 오늘 연기금이 2만 672주 들어왔거든요. 연기금도 샀어요. 근데 지금까지 연기금을 안 샀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 고점에 사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산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트렌드라든지 섹터라든지 혹은 그들의 논리에 맞게 되면 매수가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기금이 첫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고민,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지도 저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주식을 봐야 되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하루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 그렇게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또 빼고 이러지는 않죠, 보통. 일단 그것도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 작년 많이 같은 있어요? 경우는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는 네. 연속성이 계속 보였었던 것이 네. 좀 특징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는 KCC 같은 도료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고 자 지금 색깔 자체도 오늘 동원개발이라는 회사 그 건설사죠. 중소형 건설사가 신고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그 큰 주식들보다는 중소형 회사들이 조금 신고가가 굉장히 그동안 덜 올랐던 소외됐던 소외됐었던 회사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클리컬 철강 건설 뭐 있죠. 그렇죠. 네. 보통은 길게 보면 이런 회사들 돌기 시작하면 혹시 뭐
이제 다 한 바퀴씩 돌았나?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아직 안 돈 애들 있습니다. 아직 안 돈 친구들 있어요. 돌았다고 봐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재작년에 돌고 안 돌았단 말이야. 돌아야 돼요. 네, 그런 업종들이 오늘 좀 특징이었고요. 되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거 오를 때가 전체 장으로의 흐름으로 보면 되게 어떻게 해석됐어요? 일단 저희가 장의 그 뭐 꼭지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네. 꼭지를 바라보는 시점 같은 경우는 지주사 관련주가 오른다라든지 혹은 안 올라서 어떤 증권주가 갑자기 중소형 증권주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예. 이런 거를 시장의 꼭지로 보는 견해가 좀 있었거든요. 혹은 품절주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높은데 예. 조금만 사더라도 갑자기 주식이 오를 수 있는 품절주들이 오를 때 했는데 이런 시클리컬 주식들이 올랐을 때 제가 였을 때 경험 같은 경우는 지수가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기제는 좀 아니라고 좀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써주셨던데 네네. 위니아딤체랑 LG전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위니아 딤체라는 회사가 김치 냉장고 위니아면 위니아지 위니아랑 딤체가 같은 딤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김치 냉장고라든지 회사 이름이 위니아 딤체예요? 예, 상장사입니다. 아 위니아가 아니고 딤체랑 위니아 딤체랑 LG전자가 두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면 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실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니아 딤체 질문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둘 다 가전 업종이니까 네, 가전으로만 업종. 봐서 살 때, 네네. 아 두 쉽게 말하면 대리점 나가면 혹은 하이마트 나가면 위니아 딤체 냉장고랑 LG 냉장고 있으면 저는 딤체 삽니다. 그렇죠. 저는 딤체입니다. 자 우리 이프로님 LG 전자 가셔야죠. 왜 당연히 LG 전자지? 네 LG 전자. LG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 가전 실적도 좋고요. 네. 핸드폰 사업을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그 할인됐었었던 시총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마그나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 쪽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 이건 네. 우리 알려진 회사 알려진 건데 오늘 위니아 딤체가 12% 올라서 끝났거든요. 뭐 때문에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요. 김치가 또 이거 어디 저 면역력 강화 뭐 이런 걸로 하나 어디 연구소 발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게 위니아 딤체가요 오늘 수급이 기관 수급이 세게 들어왔거든요. 뭐 실적 기대감 내지는 실적 기대감 뭐 이제 슬슬 여름용 에어컨 뭐 동난다 이런 뉴스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여름 관련주라고 해서 치부될 수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름 관련주들 뭐 신일전자라든지 뭐 기타 에어컨 이런 종목들이 지금 4월 현재 조금 더워진다 그래서 갑자기 펑펑 치고 올라가면은 예.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라는 뭐 이유로 좀 매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도 요즘 상승하는 종목들의 트렌드 자체가 수급 빈집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 개인들이 잘 몰랐었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노트북 화면에 관종판을 띄워놓거든요. 네. 띄워놓으면은 한 줄에 한 60종목 정도가 되고요. 관심 종목? 아주. 네. 그러면 네. 6판을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360개 종목 정도는 제가 보거든요. 한 네. 번에. 네. 보는데 여기 없는 게 올라요. 지금. 아, 내 관심 종목 300여 네. 개 안에 없다. 네. 레이더에 벗어난 애들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일 수도 있고요. 고객들한테. 네. 고객들이 저한테 문의해서 좀 봐달라고 부탁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혹은 올해를 이끌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우주항공, 화학주, 뭐 여행항공 이런 섹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르더라도 뭐 1%, 2% 정도 네. 빠질 때는 뭐 그 정도 수준 변동성이 없는데 종목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위니아 딤체 근데 그런 종목들을 수급을 좀 살펴봤을 때는 여지없이 기관 투자가들이 세게 들어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금요일이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종목을 선택할 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수급 빈집이 있는 기관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네. 그 시클리컬 주식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 요즘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네. 수급 업데이트가 장 중에 10시에 한 번 되거든요. 예. 10시
11시, 1시, 3시 이렇게 됩니다. 아. 증권사 HTS에 오늘 들어오는 기간 혹은 외국인 아. 종목들의 그 수급을 네. 실시간 아니죠. 10시가 10시까지 취합된 거를 아. 거기서 증권사마다 이게 쏴주는 경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테마성 종목은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봤을 때 아,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중성 철강주도 말씀을 드렸고 위니아딤체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중에서 네네. 공통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저평가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었던 네네. 약간 생소한 회사들이다. 아. 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최근에 저희 한 1, 2주 동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 중소형 철강사들 같은 경우도 2주 전부터 계속 그런 식의 수급이 찍히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식을 매수할 때 있잖아요. 매수할 때 내가 아는 주식을 좀 더 쉽게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과거에 봤었던 왜냐면 내가 나한테 익숙하니까 실적도 내가 알고 있고 과거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종목들은 아 내가 기억이 있으니까 아 이때는 오를 것이다라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최근에 들어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과거에 매매를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들끼리는 매매 안 해본 거 손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네, 한 번도 네. 매매 안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 안 해봤거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은 네. 감히 손이 잘 안 나가게 돼요. 아하.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요즘은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가 아니고, 거의 주도주로 생각할 정도로 20%씩 올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누가 저는 왜? 이유는요, 그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네. 아, 이게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살짝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공매도라 이런 부분 확인하고 매수한다 치더라도 네. 뭐 지금 작년에 솔직히 코스닥은 거의 거덜날 정도로 많이 팔았거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룸을 그 자금을 가지고 대형주 덤비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아 지금 어찌됐든 보복 소위부터 시작해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니 그쪽을 미리 매수를 해야 된다. 네네네. 라는 부분으로 조금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 끝으로 이 폴더블폰 관련주 이야기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이게 폴더블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에 핫했었거든요. 핫했었는데 힌지 만드는 회사 아실 거예요 다. 근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그저께 이제 KB증권에서 폴더블 관련 보고서가 나와서 네. 좀 살펴본 중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폴더블폰이 250만 대 팔렸고 올해는 500만 대 정도 팔릴 예정이다. 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출하 시기 네. 3분기에 삼성전자가 G폴드3부터 시작해서 3종을 발표할 거니 네. 긴 그림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관련주 그 KH바텍 같은 힌지라 이런 회사는 반대급 올라와 있는데 세경하이테크라는 회사를 봐봤어요. 여기가 그 보호필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회사 주가가 작년 3월 때랑 똑같아요. 지금? 예. 작년 오늘은 3월이요? 좀 올랐는데 어제 작년 3월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때 좀 막 오르지 않았었나요? 그때 작년에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2만 중반대 정도 되는데요. 작년 3월에도 2만 원 중반대였어요. 그 폴더블 관련주 중에서 그런 종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분들은 지금 주가가 3,200이 아니고 1,400인 거죠. 이를테면 이를테면 아, 그때 주가랑 똑같은 3월 19일 저점 찍을 때. 아, 예. 여러분 신지가 아니고 힌지라고 예, 힌지. 그 접히는 부분 경첩 같이 예,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제 네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갔을 경우는 한 분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자 이런 식의 레포트를 종합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업황은 이렇다 치더라도. 누구는 1,400에 살고 있고 누구는 3,200에 살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소외돼 있고 힘든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네. 이게 좀 그 매매를 할 때 그 좀 종목 비중을 나눠서 좀 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네, 네. 그게 좀 힘듭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 다 돌면서 한 바퀴 도는 끝물이 아니라면 네. 그냥 그 자산 가격의 멀티플이라고 하나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거 자체가 오르는 다 올랐는데 왜 이것만 안 올랐어 하는 네. 거 있죠. 코인 시장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이래? 올리긴 하죠. 예, 예. 그러면서 그냥 오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무 이유 없지만 어찌 보면 그냥 시장에 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붕 뜨는 거라서. 네네네. 그것도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아무튼 시황을 야 시황을 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죠? 아 우리 박 차장님 시황은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마라톤 중계 같은 거라서 마라톤 중계 뭡니까? 그 스포츠 중계 중에 2시간 뭐 한 30분 3시간 가량 마라톤 중에 뭐 있어요? 자 쌀집 앞 지나고 있고 다음에 슈퍼 앞 지나가 있고 육교 나옵니다. 육교 다음에 경찰서 경찰서 이러면서 이제 2시간 가야 되는 거라서 아주 미쳐버리는 중계거든요. 그게. 야, 근데 그걸 해내시네. 아, 감사합니다. 시황에 빠져드는 건 또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분은 중계라기보다는 거의 선수로 뛰신 선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우동 먹으면서 아유, 관종판 열어보고 네. 왜 내 관종판에 이렇게 많은데 네. 왜 여기나 없을까?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앞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황 설명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아, 뭐 약속도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또 저희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다음 주에도 좀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